팩트체커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2016년에 5개 항으로 만들어진 규범을 정립했습니다. 그 핵심은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 뽑기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. 적절한 검증 대상 선정은 성공적인 팩트체크 결과물을 내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팩트체크 리서치를 할 때에는 검증 대상 주장의 출처, 근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팩트체크팀은 빠른 뉴스에 대한 면책 특권을 갖는 유일한 팀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검증과 전달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? 이게 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미국 대선 과정에서 탄생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다운표 저널리즘에 대한 반성,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. 하지만 그 증상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주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.